네, 400m 중등부 남자 우승자 김기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김기현 선수를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뵀어요. 우리 전남 체중 릴레이도 강재잖아요. 예. 네, 근데 개인전 인터뷰 처음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체육중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기현입니다. 네, 확실히 그 단체전 인터뷰랑 개인전 인터뷰는 좀 다른가요, 느낌이? 예,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니, 저한테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우리 한 인터뷰 한 서너 번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인터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또 질문을 주셔서 네, 그만큼 오늘의 우승이 굉장히 값질 것 같아요. 오늘 소감 좀 들어볼게요. 저도 학교에서 1등을 보고 왔는데 네. 운동을 한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이 나와서 좋아요. 그래요. 아니 오늘 또 본인 최고 기록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오늘 1등을 목표로 대회에 나온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요. 세상에는 아니나 다를까 사실 남자 중등부 400m의 강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뛰었어요. 와, 근데 그 선수랑 원래는 한 1초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따라잡은 건 물론 그 선수 좀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되게 나한테는 하나 넘어야 될 사람 넘은 느낌일 것 같거든요. 좀 기분이 어때요? 지금 지금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겨서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만년 1등 선수가 한 명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라이벌 구도가 좀 있어야 또 선수 본인도 기량이 더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막판에 저는 정신력의 승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거든요. 네, 경기 좀 어떻게 뛰었어요? 나의 경기를 내가 평가해보자면. 저는 이제 뛸 때 원래 다른 애들이 일정할 줄 알고 좀 생각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승우 코치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오승우 코치님의 칭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코치님이 좀 나한테 특별히 주문해 주신 게 있나요? 그냥 고등학교 페이스부터 네.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학교에 뛴 것처럼 네. 나가고 후반에 그냥 팔 많이 치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김기현 선수 내년에 전남 최고로 가나요? 네, 가요. 가요. 그럼 전남 최고. 내가 지금 중등부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메달을 전국대회에서 한번 따보는 거예요. 내년 전국체전 제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처음 인터뷰했을 때만 해도 본인의 주 종목이 따로 없어서 200, 400 뛰는 선수라고 제가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400으로 정해진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400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400이 더 뛰는 게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400이 굉장히 힘든 종목이잖아요. 저는 항상 400 선수 인터뷰를 할 때를 제가 현장에서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보자면은 항상 400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누워요. 뻗어요. 그만큼 힘든 종목인데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구력이나 정신력도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육상 선수로서의 목표도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와는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이번에는 40초대로 들어가는 목표로요. 그래요? 그럼 선수로서의 목표는? 선수로서는 안 아프게 네. 훈련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한 제가 내년 뭐 후반 이쯤에는 더 높은 목표 제가 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되게 멋있는 답변들 많아요. 한국 기록 세우고 싶다도 있고요. 또 국가대표 되고 싶다는 선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도 그런 꿈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있어요. 그럼 제가 자랑스럽게 본인 입으로 먼저 듣는 순간 제가 이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전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올해 또 다 끝났고요. 지금 올해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선수 만나봤습니다.